고생했습니다. 야,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잡아? 진짜 선생님 진짜 안 힘들었어요. 그럼 뭘 그렇게 많이 잡아? 와. 라면은 왜 넣었어? 라면 나 순두부찌개 국물 남으면 된 것 같다. 라면 넣어서 먹으려고. 예? 이거 다들아 개감해야 돼. 식빵 뭐야? 식빵 왜 넣었어? 식빵은 디저트로 계란 부쳐 먹으려고. 네. 먹었다가. 야, 너네 그거 우리 마트 가가지고 그거 좀 사와. 너 소라고 고춧가루. 소라고 고춧가루야? 어, 고추. 걸러고. 원래 요리할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백종원 선생님처럼 그 정도는 돼야지 말하지. 맞아 이거? 몰라.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세게 붙었어. 이거 아니잖아. 좀 왜 그러는 거야? 야, 솔 사왔지? 이거 전복 솔 닦아. 우와. 뭐 하고 싶은데 할 게 아직 없는 거 같아. 그거 이렇게 좀 정리하는 책이라도.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갈비찜 이게 먼저 해야지.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. 근데 전복도 몇 개나 사온 거야? 전복 500마리. 근데 진짜 뭐 오늘 뭐 얼마나 먹으려고? 일단 여기 4인분 뭐 혼자 먹고 저 3인분 먹고. 갈비찜에 전복, 전복에 순두부찌개에 김치밥에다가. 네. 야, 한 끼로 이렇게 먹는 애들이 누가 있니 도대체? 야, 뭐? 야, 그래도 말했어요. 뒤에 좀 자주 해달라고. 아, 반찬이라도 좀 하고 있을까요? 계란 스크럼블. 계란 말이를 해라, 말이를. 말이요? 응. 계란은? 네, 까시면 저 손에 주세요. 네. 조즈. 계란은? 잡아 써봐요. 이 나무 젓갈 좀. 가지. 가지요. 네. 네. 아니. 이야. 이거 사운드만 나가면은 다 요리 진정이 나. 틀린다. 이거리. 설탕. 됐어. 반 큰술. 다. 소금도 반 큰술. 오. 오. 잘해. 그치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좀 익히고. 그죠? 그치. 이거 뭐라고 떨리냐? 치즈하고 너무 맛있어. 아까 다 붙여요? 아니, 너무 싶어. 계란말이 만들면서 계란과의 교감을 해봤는데요. 그 교감이 있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또 이 계란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
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많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 계란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. 다 같이 하고 싶어요. 다 같이 앉는 건데. 하나, 둘, 셋. 고생하셨습니다. 선배님 맛 평가 한 번만 해주십시오. 한 번만 해주세요. 저희가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. 오, 맛있어. 왜 우리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매운 케첩 맛이야. 케첩 맛으로 먹는데.